네, 안녕하세요. 저는 여성을 위한 성지식 커뮤니티 자기만의 방 운영하고 있는 아루의 이명진입니다. 커피클럽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먼저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는 세상에 많은 서비스들이 그런 어떤 문제들을 해결해 주고 있다고 봤습니다. 예를 들어 내일 아침 근사한 식사를 하고 싶으면 마켓컬리를 이용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좀 발품팔지 않고 집에 대한 정보를 얻고 싶을 때는 저희는 직방이나 다방을 찾습니다. 그런데 성 지식에 대한 정보 그리고 이런 특히 여성이 찾고 싶어하는 성 지식에 대한 정보를 찾고 싶어 할 때는 거기에 적합한 서비스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자기만의 방을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저희 서비스 3입니다. 저희 서비스인데요. 첫 번째는 300건이 넘는 오리진 성지식 컨텐츠, 그리고 사람들이 편안하게 자신의 이런 고민을 나누는 커뮤니티 공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본인의 이제 월경 주기나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무드 트래커입니다. 그중에서도 오늘 주제인 것처럼 저희 성지식은 저희의 브랜드의 기본을 해주고 있고 브랜드의 시작을 말하고 또 커뮤니티에서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는가에 대한 기준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에 대한 많은 궁금증들이 여성분들이 있었을 때 자기만의 방에 들어와서 바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저희 서비스를 좀 담아봤는데요. 이렇게 컨텐츠를 자유롭게 서칭을 하고 그중에서도 주제를 좀 한번 찾아서 콘텐츠를 들어가 봤습니다. 오늘은 외음부를 씻는 바른 방법을 가져왔습니다. 실제로 외음부 씻는 방법을 제대로 배운 여성은 거의 없고요.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저희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전문가의 조언이나 준비물 이런 항목도 준비했고 실제로 투표를 할수 있는 영역도 있고 참고 문헌으로 좀 안전하게 이 서비스가 얼마나 신뢰로운지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풀리지 않는 궁금증이나 어려운 고민들이 있을 때는 서클에서 글을 남기고 자기 방에서 다이어리에서 건강 상태를 기록하고 오늘의 하루를 기록하면 끝입니다. 뭔가 그동안의 성이 어쩌면 좀 은밀하고 부끄럽고 또 어떻게 보면은 조금 촌스럽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영역이었다면 보시다시피 자기만의 방 안에서 성은 자유롭고 즐겁고 편안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자유롭고 편안하다는 것은 저희가 서비스를 어떻게 좀 치열하게 만들었는가와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저희는 유저들이 편안하게 컨텐츠를 소비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 부분을 대신 해줄 수 있는 역할들을 좀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마케팅 없이 오픈 초기 3개월 동안 3,500명의 오가닉 유저를 만들었고 이 기세로 오가닉 유저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성장시키고 있습니다. 탄탄하고 편안한 지식,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성이라고 생각했을 때딱 떠오르지 않는 이런 멋진 디자인을 통해 저희는 입소문을 기반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다음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것은 지식을 기반으로 선별된 물품을 판매하는 큐레이팅 커머스입니다. 예상하시다시피 섹스테크 그리고 펜테크 그 분야는 지금 막 시작해서 매 30% 이상의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브스는 2024년에 이 분야가 140조 정도의 글로벌 규모를 갖고 있을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그중에서도 저희는 한국의 이런 성인용품 시장, 월경용품 시장을 시작으로 진입을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가장 걱정했었던 게 저희가 지식을 기반으로 그 유저와 신뢰를 쌓았는데 과연 커머스를 했을 때 가능할까라는 고민이 있었는데요. 76분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을 찾게 됐습니다. 오히려 고객분들은 너네가 이렇게 많은 서비스를 만들었다면 너네가 추천하는 물건을 믿을 만해. 예를 들어 우리가 유튜브에 있는 인플루언서 들이 추천하는 물건을 사는 이유는 그들이 얼굴까지 걸고 말했는데 좋은 물품을 추천해주겠지. 난저 사람이 좋아. 라는 개념이 있다면 우리는 컨텐츠를 통해서 신뢰를 쌓았고 세상에는 좀
섹스통이나 이렇게 성인용품처럼 구매하기 어려운 물건이 있었을 때 너희가 추천해주면 너무 편할 것 같아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 오히려 이거는 구독이 좀 길어진 경우, 장기 구독자의 경우에는 더 그런 긍정성이 강화되는 거를 확인했습니다. 반대로 펨텍이나 섹스테크 업체들이 건강한 업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 업체들이 탁월한 제품을 만들어도 이 버티컬 분야가 없기 때문에 탁월한 제품을 홍보하거나 판매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두 유저, 두 고객의 그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멀경컵 사볼까?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 저희 서비스에 들어와서 지식을 찾고 그리고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특화된 물건을 추천받은 다음 바로 구매를 하는 형태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은데요. 저희 팀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팀은 전문성과 열정을 기반으로 좀 린하게 실행하는 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상업 3개월 동안 스타트업 오디션 3등이라든지 시드 투자 6억 유치 그리고 정부 지원 사업으로 팁스를 채택하는 등좀 좋은 성과를 낼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의 마지막 스텝은 이제까지 성지식이 필요한 여성에게 성지식을 제공했다면 앞으로는 자유롭고 즐겁고 편안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에게 잘 먹고 잘 사는 지식을 전달하고 그에 따른 부가가치를 만들어 드리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여성을 위한 성지식 커뮤니티라고 했다면 여성을 위한 지식 커뮤니티 넘버원 웰니스 플랫폼이 되고자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런 버티컬 커머스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오늘의 집이 리빙 버티컬 커머스라고 한다면 저희는 이 상단에 있는 웰니스 제품으로 확장하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예를 들어 섹슈얼 제품 중에서도 건강하지 않은 콘돔이라든지 건강하지 않은 섹스토이 용품을 파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제품 위주로 예를 들어 무드 등이라든지 아니면 잠옷이라든지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 웰니스 버티컬로 확장하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섹슈얼 웰니스 버티컬 커머스는 물론 글로벌로 나아가는 게 저희의 목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의 창업기도 준비를 해봤는데요. 크게 저는 오늘 세 가지 정도의 키워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저희 창업은 빠른 실행으로 기회를 만들었던 그 과정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창업을 하게 된 계기는 처음에는 좀 우연히 시작하게 됐고, 그 우연을 기회를 잡아서 성장시켜 나간 케이스입니다. 저의 좀 커리어를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저는 중앙일보 인턴 기자로서 좀 커리어를 시작했고, 컨텐츠 기반의 서비스 기획을 계속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NHN에서 근무를 하다가 좀 새로운 프로젝트를 내가 직접 만들고 싶다. 어쩌면 좀 사업을 할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신규 서비스를 만들 수 있었던 회사로 아예 처음에 그 서비스를 런칭하기 전인 회사로 좀 들어가게 됐고요. 거기서 좀 많이 배워보자라는 생각이 우선 있었고 사업에 대한 생각은 좀 나이브하게 있었습니다. 그러다 좀그 사업 안에서 기존에 했던 프로젝트가 좀 어그러지게 되면서 런칭 후에 어그러지게 되면서 우연히 좀 기회가 왔습니다. 그 저희 대표님이 그러면은 이게 어그러지게 됐는데 너가 한번 해보지 않을래? 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3일 이내에 아이디어를 갖고 갔어요. 왜냐면은 이 말이 언제 또 달라질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아이디어를 들고 막 갔는데 그때 아이디어를 좀 가져와봤어요. 그래서 완전 나이브하거든요. 한 7가지 아이디어를 좀 나름의 기준을 세우고 해서 가져갔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하고 싶었던 건 자기만의 방이었는데 가운데 숨겨서 좀 이게 될까 싶으면서 좀 가져갔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대표님이 하셨던 말이 너가 가장 하고 싶은 거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 서비스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가장 그 서비스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좋아한다고 하면은 어떤 일이든 끝까지 해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그럼 내가 좋아하고 잘하고 그리고 뾰족한 아이템을 갖고 있는 자기만의 방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은 저는 리나다라는 단어를 체감하거나 사업을 잘 알지 못했는데요. 리나게 진행을 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기회가 어떻게 좀 달라지게 될지 몰랐기 때문에 저희가 상위 기획부터 MVP 런칭까지 3개월 만에 진행을 했습니다. 상위 기획하고 바로 팀빌딩하고 저가 그 기획자였기 때문에 상세 기획을 하면서 바로 개발 시작함과 동시에 컨텐츠 제작 시작하고 동시에 SNS 마케팅을 진행을 했습니다. SNS 마케팅은 진짜 밑바닥부터 시작을 했었던 것 같아요. 우선은 저희가 서비스 런칭을 했을 때 팬들, 유저들, 그리고 서비스를 바로 사랑해 주실 분들을 모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그 SNS 인스타그램을 만들었고요. 인스타그램을 만들었던 이유는 저희 타겟 고객들이 가장 많이 활동하고 저희가 예쁜 UI를 갖고 좀 이런 정보가 갖고 있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인스타그램으로 좀 접근하기 좋은 콘텐츠 서비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작은 그냥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로고 하나가 나오면 아 로고가 나왔다. 이 로고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서비스를 운영하려고 한다라는 내용을 모두 사용자에게 공유했고 이러던 과정에서 두 가지 팬이 생기게 됐습니다. 하나는 좀 이런 서비스를 기다렸고 또 그리고 뭔가 이런 걸 빨리 좀 다운받고 싶어하고 이런 새로운 문화에 관심 있는 얼리 어답터 분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요. 20대 초반에 두 번째는 저희가 예쁜 일러스트를 갖고 있다 보니까 일러스트레이터 활동을 대정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 그리고 그분들이 대부분 여성이시거든요. 그분들을 바탕으로 팬분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앱 런칭하자마자 바로 좀 좋은 결과가 났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여기에 좀 더불어서 한두 가지 정도의 좀 장치를 했었던 게 월경 다이어리와 그리고 좀 앱스토어에서 인기 없는 카테고리를 활용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는 월경 다이어리를 앱에다가 만들면 검색 월경 다이어리, 예쁜 월경 다이어리를 검색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그분들은 당연히 여성분들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 월경 다이어리를 진입 창구로 해서 좀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었고 또 그리고 카테고리 중에서 인기 없는 카테고리를 선택함으로써 바로 순위에 좀 안착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기억하기로는 오픈 3일 만에 카테고리 순위 3위를 했고 한달 이내에 1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게 좀 기회가 연결돼서 이런 결과물을 보고 바로 VC 분들이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너네 회사에 좀 투자를 하고 싶고 좀 미팅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때 당시 저는 사내벤처로 진행을 하고 있었고 또 어떻게 보면은 사업에 대한 관심은 있었지만 이게 사업으로 연결될지 몰라서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좀 지속적으로 좀 일어났었던 것 같고요. 그때 좀 저희 그때 대표님과 분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차근차근 하게 됐습니다. 그러던 중에 좀 그럼 분사를 하려면 한번 사업 기획서라는 게 있다고 하고 그걸 잘 써야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했을 때 바로 이오에 있는 좀 사업 기획서 쓰는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참여를 바로 진행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이오 피어러닝 같은 경우에는 한 100명 정도 한 50명? 하여튼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런 좀 작은 규모가 참여하는 그냥 강의를 보고 과제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좀 이런 작은 기회도 최선을 다하면 좀 사업 기획서 쓰는 것 외에도 좀 좋은 기회로 연결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어떻게 보면 이후에 그 태용님의 눈에 좀 들고 싶다 이런 생각도 하고 또 이게 좀잘 된다고 하면은 좀 다른 기회를 만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저희가 최종 3위 안에 들어가지고 투자사 앞에서 발표를 할수 있는 기회를 얻었어요. 그래서 바로 퓨처플레이의 류중익 대표님 앞에서 발표를 했고 그 발표의 결과가 좀 좋아서 실제로 미팅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또 미팅을 좀 갖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회가 좀 연결이 됐다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는 피어러닝에서도 좀 1등을 했고 그 이후에 대표님께서 너네는 분사가 좀 맞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어쩌면 저희가 가장 좀 집중하고 있는 거는 그런 것 같아요. 나중 말고 지금 하고 있는 그거 정말 제일 잘하나?
잘 못하는 게 있다면 잘해낼 방법을 찾고 결국 잘해내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성장시켰고 그리고 회사를 분사하게 된것 같습니다. 그런 거를 약간 이런 걸 계속 반복하면서 유니콘하우스의 결과라든지 투자를 유치하거나 팁스 확보도 똑같은 방식으로 좀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도전하는 기회가 왔을 때는 주저하지 않고 도전하고 그 과정이 쉽진 않지만 고군분투하고 결과를 내는 것을 반복했습니다. 두 번째 저의 창업의 키워드는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자기만의 방을 처음에 선택한 이유는 크게는 세 가지 이유였는데요. 하나는 어떤 그런 그룹들은 확실하게 엄청나게 좋아할 뾰족한 아이템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고, 그게 여성을 위한 성지식이고, 거기에 페인 포인트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잘하는 서비스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그 방송국이나 언론사에서 커리어를 시작했고, 그 컨텐츠 기반의 서비스를 운영했던 경험들, 그리고 팀원을 모을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좋아하는 아이템이었는데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면 이 서비스의 가장 큰 그런 첫 번째 유저이자 페르소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해하는 아이템을 만들기에 수월한 아이템을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좀 하다 보니까 아이템 선정은 이렇게 하는 거더라고요. 시장이 원하는 거, 좋아하는 거, 잘하는 거에 교집합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하면 할수록 좀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연히도 저희는 그리고 운이 좋게도 이세 가지 원의 가운데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단순히 뾰족한 아이템이 아니라 확장성이 있는 뾰족한 아이템이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면서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잘하는 아이템이어야 되는데 그 이유는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점점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좋아하는 아이템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업을 하다 보면은 좀 힘든 순간들이 분명히 오는데 그때 내가 정말 사명감을 갖고 할수 있는가는 그 무엇보다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키워드는 결국 코파운더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제가 실행력이 좋다고 하더라도 팀이 없다면 그리고 얼마나 많은 좋은 그 엄청나게 좋은 아이템을 갖고 있더라도 팀이 없다면 실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의 첫 코파운더 분들 있고요. 각각의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고 있고 성장에 대한 갈망을 갖고 빠르게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성장하는 멤버 그리고 저의 비전에 공감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보다도 힘든 일이 있을 때도 흔들리지 않고 신뢰를 갖고 있는 멤버가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일, 그리고 모르는 분야에서도 좀잘 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여기 더 참여해주시고 이야기 들어주시는 분들도 좋은 팀 빌딩이 중요하다라는 점을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의 길은 어떻게 보면은 저는 첫 창업이고 초보 창업가이기 때문에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 확실한 건 지금까지 해낸 것처럼 도전하고 고군분투하고 결과를 낸다면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분들도 저보다 훨씬 더 잘나셨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커피챗 그런 스타트업에 대한 이야기나 아니면 팀원으로서의 합류에 대한 이야기 하는 것좀 좋아해가지고 저희 팀이나 저에 대한 관심 아니면 스타트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으면 이렇게 메일 주소로 연락해 주시면 좀 좋은 자리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